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돌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미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미나의 본명은 박미나로 올해 27세이며 2010년 갸우뚱이라는 곡으로 그룹 걸스데이로 데뷔해 나 어때 잘해줘봐야 반짝반짝 한 번만 안아줘 나를 잊지마요 기대해 말아줘요 썸띵 보고싶어 I'll be yours 등의 곡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아, 걸스데이 정말 좋아합니다. 옛날에 진짜 반짝반짝 때부터 아, 정말 많이 좋아했던 그룹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영화 홀리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해 이 외에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드라마 뱀파이어 아이돌 달콤살벌 패밀리 미녀 공심이 절대 그이 등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을 했으며 개봉 예정인 영화인 최선의 삶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 드라마 OST에도 참여를 하면서 2015년 나도 여자예요 라는 곡으로 솔로 데뷔를 하며 11 등의 곡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미나가 하이픈 프로젝트에 참여해 싱글 앨범인 알게 모르게로 약 2년 만에 솔로 컴백을 한다고 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노래도 잘하고 연기에다가 정말 춤도 다 잘 춰서 나오는 노래마다 정말 꾸준히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컴백을 한다고 전해지면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하이픈 프로젝트는 하이플라이 뮤직과 가수가 만나 더 좋은 음악과 에너지를 전달할 의도로 기획된 음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지난 21일 미나가 알게 모르게 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죠. 음악 방송에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발매된 알게 모르게는 알다가도 모를 상대방의 마음 때문에 소가리를 하지만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수줍은 상상을 표현한 노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날 미나의 소속사 유본 컴퍼니 SNS에는 가을과 겨울 사이 당신이 알게 모르게 피어난 꽃한송이 라는 글과 함께 미나의 깜짝 인사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미나는 밝은 웃음으로 꽃다발을 받으며 알게 모르게 음원 공개에 대한 기대감과 노래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음색도 노래도 좋고 가사도 너무 예쁘다, 뮤비도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신곡 알게 모르게 노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데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미나에 대한 소식이 화제가 돼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아 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 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